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건식 손세차의 주차장 침입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도 21323 판결이고요. 중요도는 별 2개 정도 됩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판례공부의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명은 건조물 침입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었고요.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그 법령은 형법 제319조 주거 침입 퇴거 불응입니다.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는 내용이죠. 사실관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건식 손세차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로도 영업 허락을 받고 아파트 관리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손세차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하고 방문 세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일부 입주자 등과는 별도로 세차 영업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인과 관리사무소 사이에 방문 세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리사무소는 다른 업체와 방문 세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도 받고 월 사용료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손세차 계약을 했던 그 입주자 그 차량에 대한 세차를 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원에다가 이 사람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주차장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출입금지 시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부 입주자하고는 손세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세차를 간다 그러면서 계속 손세차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형사로 고발을 해가지고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가 된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실은 평소에는 뭐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은 이 사람은 그 아파트 일부 주민의 승낙까지 받고 출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 주민하고는 손세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입을 하는데 건조물 출입이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지금 상고를 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관계로 평소 건조물의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건조물 침입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일부 입주자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입주자 회의는 그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권이 있고 그 관리권이 입주민 그 개개인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은 입주민도 그 관리자 대표회의에 구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본질적 권리라고 하면 주차장을 아예 이용 못하게 하는 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민이 주차장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본질적 권리 침해 때문에 안 되지만 거기서 다른 업체와 손세차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적 권리 침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입주민도 그걸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입주민이 그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금지한 이상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건에서는 이제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죠. 출입 금지 가처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이 사람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그 의사에 반해서 주차장에 출입한 거기 때문에 침입이 맞다라고 본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명시적 출입금지일 경우에는 건조 침입이 된다라는 판례고 변호인이 활동하면서 이런 사회를 다시 만나기는 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번호를 보시면 2017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그 이게 상고가 됐는데 거의 한 4년 가까이 끌다가 지금 판결한 거죠. 간단해 보여도 대법원이 오래 고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아까 말한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이 일부 입주자에 구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파트 관련한 그 여러 대법원 판례를 이제 그 선고하는 과정에서 같이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해 보이지만 고민한 사건이고 또 아파트 관련 분쟁이 있을 때도 요 형사 판례지만 민사에도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약간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